자, 오늘 할 게임 브레인 아웃입니다. 가장 큰 물건을 찾으세요. 가장 큰 물건을 찾으세요. 낚시겠죠? 수박입니다. 그쵸? 되게 졸렬하게 하네. 오케이. 열받게 하는 그거죠? 자, 오리가 몇 마리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한 마리는 병아리였죠. 누가 제일 클까요? 해죠? 문제를 잘 읽어보았군요. 다른 점이 있는 수박을 찾아보세요. 다른 점이 있는 수박. 점. 똑같은데? 다른 점. 다른 점이 있어. 점이 뭔지 모르겠어. 점이. 다른 의도가 있나? 점이? 아무거나 골라볼게요. 지랄이죠? 자, 수박. 아, 이거? 이 점이야? 이점 아니고. 아, 이 점이야? 아, 이점 아니고. 6번? 6, 아니, 다 아니야. 여기 있는 수박은 다 아니었어. 수박 뒤에 뭔가 숨어 있을지도. 아,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난 이게 수박인가 해서 눌렀는데 힌트를 보고 봐버렸어. 직사각형 만들기. 직사각형을 만들어라. 직사각형. 직사각형이잖아. 요거 인정 안 됨? 정사각형을 화면 바, 아, 이렇게. 가장 큰 모닥불. 아, 이 새끼들 못 믿겠어. 합쳐져.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 자식들. 그래서 협력이 중요한 거래. 자, 몇번 위치에 주차되어 있을까요? 자, 8, 15, 27, 20이에요. 근데 이거 가려져 있어서 모르는데요? 치워볼까요? 연구. 이제 패턴이 비슷하네. 너도 좀 떨어진 것 같아. IQ가 높아진 것 같다고? 이 점, 이 게임에 몇 점을 주고 싶나요? 치워봐. 10점. 미친 새끼네. 부엉이를 깨워주세요. 지져요. 지져. 일어나. 이걸 치워. 야행성이니까. 이거 재밌겠는데? 그래픽 좋은데? 과일을 차례대로 터치하고 순서대로 육각형, 원형, 사각형을 터치하세요. 차례대로 차례 순서 차례 순서 순서대로 차례대로 차례 차례 후원 감사합니다. 차례니까 홍동백서. 아, 맞네. 자, 홍동 백서 백부터 해야죠. 백. 바나나는 뭐죠? 바나나는 룬데? 룬이니까 가운데다 넣을게요. 백황, 백황홍. 그리고
육각형. 얌얌이는 과일이 아니라고? 얌얌이 뭐지? 얌얌이는 사람이잖아, 그쵸? 아, 맞네. 뭐야, 이거? 정신 차려요. 철수. 야, 철수랑 붙는구만, 여기서. 어, 이거, 그건 양각이네? 양각 걸렸네? 바꿔. 이거 바꾸면 거 안 되네? 아,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했지? 아, 여러 개 할 수 있나? 혹시? 바꾸는 것 같은데? 두 개 한꺼번에 터치해야 된다고요? 아, 이렇게 누르기? 이거 A S 자, 다음 스테이지. 올 광고 너무 많어. 올 병아리 찾아보세요. 이거 띄워봅시다. 올 좀 작아. 미묘하게 작아. 이거지. 병 요건가? 요 옆에 있는 거? 이건 거 같은데? 그죠? 이 옆에 날개. 교미를 시키라고? 수탉인데? 아, 암탉이네? 암탉인데 어떻게 교미를? 아, 알을 나오게. 알 나와. 이렇게? 왜 새끼를 낳았지? 가장 어두운 색을 찾아보세요. 자, 이거죠. 어두운 색. 오, 맞췄어. 패턴이 비슷하네, 이제. 머리카락 몇 개 있나 세보세요. 머리카락, 이거 세는 건 아닐 거야. 다 빼. 어, 진짜네? 가발이었어. 가발은 안 셉니다. 등식이 성립하게 만들어 보세요. 2가 돼야 하잖아, 그치? 2. 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 작대기 하나 거부라고? 이거? 이거 안 먹혀. 이것도 안 돼. 이걸 꺼내오기. 블록을 채워보세요. 이거 뭐지? 2, 채웠는데? 뭘 채우라는 거야? 아, 이 일을 채워야 되는 거고. 아, 자, 여기는 띄우는 거고, 여긴 4니까, 여긴 띄워야 되니까 4 맞죠? 이게 맞고, 1 했으니까 여긴 아니고, 3 1, 2 그럼 여긴 아니니까 여긴 2고, 그쵸?
5니까 5 채우고 3이니까 여기 붙여야죠. 왜냐면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니까. 그럼 이건 맞고. 그럼 3, 1이니까 3, 1은 이거밖에 안 되죠. 어? 아니지? 4 이렇게죠. 아, 완전판을 다운받으라고 합니다. 이거 홍보였어요. 이거 홍보였어. 노노 퍼즐이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재밌어 보여. 있고 뻔하죠? 2, 그죠? 여기 안 되면 뭐야? 2, 2. 왜 2가 안 돼? 아, 이미 차 있으니까? 그럼 2, 그죠? 2는 이거고 3, 1, 이건 뭐 기본이고 4니까 여기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 뛸 수가 없으니까 이거고 4도 이것도 4니까 4고 그래도 3은 뛸 수가 없으니까 3이고 5는 5고 그리고 1은 2니까 1은 1에서 2에서 붙어야 되니까 3이고 너무 쉽죠? 아까 하던 거라고요? 그거 끝난 거 아니야? 어려운 걸로 갑시다. 어? 하드 열렸어. 하드 가자. 하드는 해야지. 2가 이미 있으니까 여기는 3, 1이니까 여기는 없어. 이게 확실한 건 아니야. 그쵸? 3이 있고 6이 있다고 해서 4, 3, 1. 이거 4, 3, 1 좋다. 이건 무조건 띄어야죠. 3 여기 있으니까. 그쵸? 무조건 빽빽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X예요. 맞죠? 여기 아니면 여기 붙여야 되는데 여기 붙이면 4가 안 되니까 당연히 여기죠. 그쵸? 2, 1이니까 여기서 하나 넣을 수가 있어. 됐어. 재밌는데 이거? 아, 팔크로스가 더 좋아요? 팔크로스? 팔크로스 할까? 광고 없대. 팔크로스. 아까 하던 게임? 능지 게임? 이거? 끝났는데? 아, 다운 스테이가 이거구나. 미친놈들이야, 얘네 진짜. 아니, 완전판 다운로드를 여기다 놓고 다음 스테이지를 여기다 놔야지. 그죠? 신부가 반지가 없어졌습니다. 얘가 먹은 거 같은데? 이거 따줘. 먹여. 먹어봐. 그거 똥싸게 해가지고 찾아. 100%야. 그죠? 자, 똥반지.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알파벳은 뭘까요? 알파벳? 가장 듣기 좋은 알파벳? A 플러스! 이거 억지래, 억지래. 해본 사람인가 봐. 두 글자래. 아이씨, 짜증. SS. 더블 하트. 이거 CD 치고 넘어가라고? 왜요? CD가 왠데? 뭔데? 왜? 왜? 아, 듣기 좋아서요? 아, 나 이거 광고 많아서 못 해먹겠어요, 이거 진짜. 저금통하네요? 깨. 하나, 둘, 셋, 그리고 깨. 엄청 많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배고파요. 뭔가 만들어 보세요. 두드려. 뭐야? 아, 달걀 후라이다. 개 같은 거. 오늘 8등분 하려면 몇 번 잘라야 될까요? 한 번. 정답은 맞췄지만 생각한 건 달랐어요. 개미가 몇 마리인지 살펴보세요. 또 숨어 있겠지, 개 같은 거. 또 치우면 있겠지, 개 같은 거. 바퀴 아니야? 영마리.
일곱. 일곱일 리는 없잖아. 그치. 손을 잡아. 그리고 일곱 마리. 아, 얘가 핥아먹게. 녹아서 이 안에 드는 거 아니야? 개미로 바위 들으라고요? 아, 확대를 써야 된다고? 확대? 뭐 어렵지 않지. 가상키만 있다면. 어, 됐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미친 7월. 잉잉잉잉잉잉 잉잉잉잉 뜨 1 잉잉잉 뜨잉 2 잉잉잉 뜨뜨 3 잉잉 뜨잉 뜨 5 잉잉 뜨뜨잉 6 잉뜨잉잉 뜨 물음표. 물음표는 정답은 물음표. 아니고요. 이진법이잖아. 이진법. 그쵸? 이진법. 이거 7. 불 들어오면 7. 넘어가면은 8. 9. 아, 미친.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광고 나오고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광고 나오고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광고 나오고. 긴 거 나와. 점점 뒤로 갈수록 긴 게 나와. 문제 위에 나비를 터치하세요. 문제 위에다가 나비를 놔. 선풍기를 켜보세요. 선 이어야 돼요? 내가 손으로 이렇게 연결해줘야 되나? 가상키. 나와라, 가상키. 아, 손으로 연결해주니까 돼. 그 대신 내가 전기가 통했어요. 배브리즈. 점심 먹고 한 문제 풀고 배브리즈. 한 문제 풀고 배브리즈. 한 문제 풀고 배브리즈. 한 문제 풀고 배브리즈. 배브리즈 맨. 애기를 재워주세요. 달래주세요. 안 되네. 아니 공하고 해서 같이 놀다가 지치게 해가지고 자기 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세게 던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뭐 먹고 싶어 하는 거 같은데 이거 먹어. 아, 이거 흔들어야 되는 거 같아. 이거 흔들어야 돼. 폰을 흔드는 키가 있어요. 또 가상키로 흔드는 게 없는데. 어, 있다. 의견. 평점. 아니, 평점 눌렀다 뗐는데 이거를 광고 주면 어떡해. 그리고 의견은 못 내. 의견은 막혔어. 이 게임 뭐지? 뭔 아웃이었는데? 아주 개 같은 게임입니다. 적당한 광고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공짜로 하니까요. 근데 왜 개 같냐? 바로 미친 평점 버튼을 눌러도 광고가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자회사 다른 게임을 유도하는 기술이 너무 천박합니다. 올라오는 구토물을 목구멍 혈혈 단신으로 막아낸 목구멍 제 목구멍에게 만인지적이라는 칭호를 내리고 싶은 날입니다. 개같은 게임 브레인 내 시선에서 아웃. 아니 외국 게임인가 보네. 아니 외국 게임이에요. 외국 답변이 왔어요. 포커스앱에서. Thanks for your feedback and really sorry for the unpleasant game experience. We are working hard to solve it. Don't worry and just stay tuned, please. Hope you can enjoy your game as always. Have a nice day. 강다니엘 짱님, 강다니엘 짱님 굉장히 화가 나셨고. 이게 외국 게임들이 많이 있더라고. 소영이가 하는 게임도 막 외국 그거 그런 거 많더라고. 색칠공부 이런 거 외국 게임 많더라고. 완차이 홍콩, 완차이 홍콩에서 만든 거예요. 홍콩 게임이네. 어딨어요 개 같은 게임. 당장 주워. 일단 이거, 이건 뭐야? 광고 있는 거지 이거. 어? 이거 할까? 아 이거 아까 했던 거잖아. 빠크로스. 아 이건 좀, 아 좀 조잡해. 조잡해. 난 이게 좋겠어. 진짜 긴 거 없어? 진짜 제일 어려운 거. 이게 외국은 이런 감성이 있나봐. 어? 아니면 아까 그 제작사랑 똑같아가지고 그런가? 그 개같은 그 홍콩 그거 그 뭐야 홍콩 게임 그 개같은 거 있잖아. 그거랑 같은 회사라서 그런가? 뭐 씨발 홍콩이면 뭐 치트키야? 홍콩이면 게임 개같이 만들어도 돼? 개같은 걸 개같다고 하는 거지 뭐. 자,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333. 11, 여기 11 있다, 11 있다. 이게 몇 개지? 몇 개짜리지 원래? 13개짜리지. 아 광고 미칠 것 같아. 버튼을 못 누르겠어, 무서워가지고. 피크로스몬이라는 네모로지 게임에 타일 330개짜리 있음. 아 그래요? 데이터 끄면 광고 안 나온다. 그래? 아 그거 한번 해볼까? 30개짜리 한번 해보자. 도전. 이거죠. 파크로스. 인간 시절 호민이 형 하겠습니다. 왜 이건 왜 또 안 돼? 안 해 씨. 개같은 게임. 다 안 된대. 지워 이거. 다시 보니 선녀 같다. 다시 보니 선녀 같다. 아 이게 디자인이 이뻐. 이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이건 뭐지? 번개랑 이건 뭐지? 움직이는 건가 이건?
제가 평소에 트위치 광고 잼미니맨 김종국 씨 육해공 이런 거 보면서 욕박았는데 경솔했네요. 저 개같은 게임 개발자가 트위치 운영했으면 30초에 한 번씩 광고 나왔을 거예요. 고마워요 트위치. 다시 보니 악마 같다. 일단 이거 하고 시발 버튼 하나도 안 눌렀는데 왜 나와?